있습니다. 한국 영화의 자존심, 자랑스러운 우리 배우들 한마음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명령입니까? 분부대로 하겠습니다. 최규 씨, 이 대사가 벌써부터 유행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.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, 그 현장은 더욱 재미있습니다. 최규 씨가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가사 도우미로 돌아왔습니다. SBS 새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는 엄마를 잃고 위기에 닥친 내 아이의 집에 수상한 가사 도우미 박봉녀가 들어오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첫 방송부터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. 두 주인공 최지우, 이성재 씨를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한 가정부의 두 주인공 우리 이성재 씨, 최지우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상한 가정부 드디어 뚜껑이 오픈이 됐습니다. 재밌더라고요. 네. 반응이 대단할 줄 몰랐다 이게.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지우 씨 특히 정말 색다른 모습. 그렇게 그냥 SNS 도배를 했더구만요. 아무래도 좀 새로운 변신이니까 변신한 거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시긴 하셨는데 네. 점점 더 좋은 연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최지우 씨는 기존의 청순하고 화려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딱딱한 말투를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로 완벽히 변신했는데요. 명령입니까? 분부대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키는 것은 뭐든지 가능한 만능 가사 도우미, 이 미스터리한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특히 눈빛 연기에 많은 힘을 실었던 겁니다. 눈빛으로는 어떤 거 좀... 못 느끼셨나요, 선배? 별걸 다 시키는구나. 못 느끼셨나요? 선배 너무 털털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어려워요. 첫날 첫 촬영부터 웃더라고 갑자기. 자, 제가 그 촬영 현장을 찾아갔었거든요. 그때도 최지우 씨 웃음을 참지 못해 정말 곤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. 드라마 막바지까지 웃을 수 없는 최지우 씨의 고생스러운 노력이 그게 긴장감을 더해주겠죠? 수상한 캐릭터 완성을 위한 최지우 씨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잠시만요, 지우 언니 부채질 좀 하고 가실게요. 더 보이죠? 그렇지만 밤에는 다 저를 부러워한답니다. 그래서 일교차가 커서요. 어찌나 다행인지. 낮이나 밤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패딩과 한몸이 된 최지우 씨. 저기요. 웃음만 포기한 게 아니라 스타일까지 포기했습니다. 맞아요. 계속 저렇게 나오세요. 한몸으로 계속 그냥 빨아 입으신 거야? 아, 똑같으면 몇 개예요? 지우 힘입니다. 네, 지우 힘. 그러세요. 뭐 파카는 세 벌이고요. 아, 조금 많이 해. 좀 더 많이? 파카는? 파카 한 30벌. 뭐죠? 아, 이성재 씨가 굉장히? 두 분이 호흡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. 오늘도 지금 의상이 자, 좋아하는 색깔 하나, 둘, 셋. 블랙. 아, 천생의 결혼하셨죠? 남의 가정 파탄 시키고 있어요. 이성재 씨는 우리 최지우 씨랑 굉장히 또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최지우 씨는 또 그냥 그럭저럭 아니 본인 입장에서 틀린 거죠.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해졌어요. 주관적인 제가 친해지고 어제 커피도 많이 타주고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. 오빠 이러지 마요. 자, 극중 내 아이의 아버지인 이성재 씨,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면서 연예계 대표 딸바보죠. 그런데 이번엔 좀 서툴고 부족한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본인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약간의 귀여움?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뭐 이런 거. 뭐 문득문득 나오잖아요 제가. 네. 복녀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거 할 때 있어요. 네. 지금 극 중에서는 내 아이 아빠로 나오는데 실제 따님 어디 계시죠? 캐나다에 있죠. 네, 인영아, 채영아,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남자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 말고 바뀌는 건 좋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만나고 헤어지기 바란다. 늘 파이팅하고. 쿨한 아빠요. 파이팅. 이럴 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. 아이돌 그룹 잘 모를 때 전에 한번 샤이니 키. 샤이니. 티였죠. 티라고 얘기해. 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래서 뭐 티로 듣고 뭐 잘 모르고 근데 같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잘 모르고. 최지우 씨는 뭐 가족분들도 좀 많이 독촉을 하지 않나요? 근데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. 새 언니도 그렇고 일하는 여성의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. 되게 오히려 부러워하던데요. 새 언니가 결혼 생활이 좀 힘들죠. 연예인도 괜찮습니까? 네, 좋아요. 배우도 괜찮아요? 네. 배우도 괜찮고? 별로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.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좀 약간은 제가 좀 존경할 수 있고 같이 있어도 좀 심심하지 않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맞네요.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특별한 건 없지만 현실에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네요. 봉여 씨는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.
비밀에 둘러싸인 가사 도우미 최지우 씨와 위기 속의 내 아이들.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게요. 한밤의 시청자 여러분,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수상한